자, 27번 보자. 아울라가 범인죠. 번호 빼고. 아니, 여기가 잘리니까. 자, 27번. 어떤 사람이야? 텀 페이퍼스 하면은 학기말 페이퍼스, 논문이죠? 그것을 작성하는 학생들은 머리를 씁니까? 근육을 씁니까? 상윤아, 머리를 써, 근육을 써? 논문 작성할 때 머리를 쓰죠? 그럼 뭐가 필요해? REM 수면이 필요한 거죠. 답은 델타죠. 몇째 줄에 나와 있지? 마지막 문단 여섯 번째 줄, 정신적 활동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REM은. 자, 28번. 익셉트. REM 수면이 특징이 아닌 것. 즉, NREM 수면의, NREM 수면이 특징인 것. 답은? 1문단 다섯 번째 줄, 임팩트 이하를 보면, 만약에 느린 뇌파 수면으로부터 깬다면, 기억이 모호하지. 그럼, 느린 뇌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NREM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10번. 맞췄습니까?